SEC는 이 서류를 리플로부터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사 팀은 뒤늦게 생산된 특권일지에 나타난 설명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 사건과 매우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리플은 2021년 8월 31일 전화회의 이후 SEC가 제공한 특권일지를 토대로 한 3개의 추가 문서를 카메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피고인들이 SEC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제3자와의 논의에 있어서 윌리엄 힙만 전 국장의 2018년 6월 14일 연설에 명시된 틀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분석했던 이메일 체인이 포함되어 있다. 매튜 솔로몬이 이끄는 리플의 법률팀은 SEC가 제공한 설명에 근거한 문서들이 이 사건의 변호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작성된 특권 일지에서 나온 세 가지 문서들에 대한 설명은 이 문서가 사건과 매우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중 두 개는 SEC가 연방증권법에 따른 디지털 자산의 상태에 있어서 SEC의 견해에 관한 전례 없는 시장의 혼란을 논의하기 위해 로펌과 가졌던 회의와 관련이 있다. 세 번째 문서는 피고인들이 SEC로부터 2018년 윌리엄 힙만 국장의 연설에 명시된 틀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분석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제3자와의 논의에 관한 이메일 체인이다. 피고가 2021년 8월 10일에 요청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 특권 기록이 제공되었더라면 피고는 브록 A의 세 가지 문서를 모두 포함했을 것이다. 실제로 SEC가 8월 31일 심리를 앞두고 이 특권 기록을 제공했더라면 피고인들은 세 가지 문서를 카메라 검사에 포함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을 것이다. 대신 피고들은 SEC의 9월 14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이 문서를 포함시켜줄 것을 자발적으로 요청해야 했다. SEC는 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로 브리핑을 제출했다. 다음 날 SEC는 법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카메라 리뷰에 이 문서들을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사라네법 판사는 곧 SEC의 특권일지에 대한 카메라 검토를 실시할 것이다. 일지 설명에 언급된 제3자가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윌리엄 힙먼의 2018년 연설이 제시한 틀에 근거한 어떤 지침도 소송과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첫째, 이 문서는 힙만의 연설이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SEC의 공식 정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어왔다. 둘째, 제3자에게 제공된 지침은 규제 명확성 측면에서 SEC의 정책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는 SEC가 회사와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공간에 XRP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리플의 공정한 통지 변호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리플은 SEC 리플 소송이 디지털 자산 공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든든하고 견고한 후원자를 얻었다. 로지 리오스 전 미국 재무국장이 간단한 트윗을 통해 리플의 XRP 가치와 유용성을 옹호하기 위해 나선 바 있다. 울머헨베른의 데니스 패스지안 변호사는 SEC가 사과 오렌지 그로브라는 제목의 하우이 테스트 관련 문서에서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분석했다. 금융서비스 업계에서 활동하는 중개인, 투자 자문가, 등록자를 대표하는 변호사인 패스지안은 투자계약이라는 용어가 증권으로 판명된 광범위한 자금 조달 계획에 적용되도록 법원에 의해 자유분방하게 해석되어 왔다. SEC와 WJE의 기념비적인 사건에서 오렌지 숲의 지분을 투자 계획으로 판매한 호텔 운영자인 하우이는 투자 계약을 위한 하우이 테스트를 만들었다. 대법원은 오렌지 숲의 지분 매각을 둘러싼 상황이 투자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증권이 된다고 판결했다. 데니스 패스지안은 법원의 발견을 분명히 했다. 기초 자산인 오렌지 숲 자체는 증권이 되기 위해 보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렌지 숲의 트랙이 판매되어 투자 계약을 맺은 방식이라는 구별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오렌지 숲이 디지털 자산과 정확히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알고 보니 SEC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법과 규정이 정체되어 암호화폐 열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EC는 의존할 새로운 법률이 없으면 디지털 자산이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하우이 프레임워크에 따른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암호화폐 공간 내에서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던 헤스터 피어스 SEC 커미셔너는 인터뷰에서 암호자산을 증권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투자 계약의 일부로 팔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산 자체가 반드시 증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증권으로 팔려갔다는 뜻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헤스지안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의회의 규칙 제정을 요청하면서 암호화폐가 야생서부와 같다는 SEC 의장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암호화폐 공간의 규제 명확성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은 놀라운 일인데, 이로 인해 리플 CEO인 갈링하우스는 SEC 의장이 중독을 계속 부인하는 알코올 중독자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겐슬러는 암호자산과 관련된 특정 규칙이 잘 정착되어 있다. 암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우이 테스트는 분명하다고 결론 지으며, 현재 증권법에 따라 암호화폐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었다. 헤스지안 씨는 세기의 암호화폐 재판이라고 불리는 리플 SEC 소송과 관련하여 하우이 테스트의 가치와 디지털 자산 사례에 대한 적용을 보존하기 위해 SEC는 XRP가 그 자체로 증권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XRP의 제안을 둘러싼 상황은 XRP를 증권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EC는 또한 XRP가 통화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XRP가 소프트웨어 코드라는 SEC의 대답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렇다면 XRP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디지털 토큰의 본질은 그런 초보적인 의미를 가지는 정도로 희석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논리를 하우이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오렌지 나무의 의미를 오렌지 씨앗으로 줄이는 것과 맞먹는다. XRP 디지털 토큰은 소프트웨어 코드 이상의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암호화폐를 나타낸다. 따라서 SEC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하든 말든 하우이 오렌지 숲의 분석은 XRP와 그 제공을 둘러싼 사실과 상황에 그렇게 깔끔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분야에서 더 명확함을 시사하는 증권 명확성 관련 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의 전망이 나타나는 반면에, SEC는 75년 된 법적 정의 아래에서 초기 암호화폐 산업을 계속 규제할 것이다. 그는 SEC가 오렌지 숲과 비교하는 데 머물기보다는 명확한 분석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 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공식 암호화폐 규정을 곧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결론 지었다. 한편 중국의 최근 암호화폐 거래 금지 움직임으로 중국 내 거래소가 문을 닫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는 이를 차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펀드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에 따르면 두 개의 가장 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중국의 새로운 금지령이 발표된 금요일의 저점보다 각각 7%와 15% 이상 올랐다. 다른 암호화폐들은 주말에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DEX로 알려진 분산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토큰이다. 이와 관련된 토큰인 유니스왑, 스시스왑, DYDX는 금요일부터 플랫폼에서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30% 이상 급증했다. 펀드스트랩에 따르면 DYDX, DEX의 거래는 주말 동안 코인베이스 글로벌에서 1위를 차지하여 토큰 가격이 80% 상승했다. DEX는 사용자가 표준 거래소보다 훨씬 더 많은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가지고 토큰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는 IP 주소 및 보안키와 관련된 디지털 지갑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이름이나 주소를 제공하지 않고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거래는 소프트웨어 코드와 매수자와 매도자 또는 대출자와 대출권자 사이의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발생한다. 중국은 상업적인 암호거래와 국내 거래 중단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과 다른 규제기관들은 시민들에게 암호화폐나 관련 상품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인 후오비 글로벌은 지난 금요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신규 고객에 대한 계좌 개설을 중단했다. 이 보고서는 일요일의 연말까지 기존 계좌를 점차적으로 정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요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중국에서 신규 계좌를 정지시켰다. 싱가포르 사용자들은 10월 26일부터 암호화폐 예금이나 거래용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을 것이며, 싱가포르 사용자들은 모든 관련 거래를 중단하고 피아트 자산을 회수하고 수요일까지 토큰을 상환해야 한다고 월요일에 밝혔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9월 초
바이낸스가 국내 지불 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상업적 거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한 가지 분석으로 거래자들은 규제 당국이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는 DEX로 이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 볼륨이 DEX 플랫폼으로 이동하면 장기적으로 유니스왑과 다른 거래소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펀드스트렛이 지적했듯이 채굴되거나 생산된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이 유통되지 않으며 더 많은 비트코인은 오프라인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 현재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약 70%가 장기 보유자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데 이는 5월에 59%보다 증가한 것이다. 펀드스트렛은 이는 거래가 최근의 변동성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은 주기적으로 암호 활동을 제한하려고 노력해왔고 비트코인은 이를 무시했다. 중국은 이번 단속을 제외하고 2013년 이후 6차례나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비트코인은 발표 후 주중에 평균 4% 하락했지만 1년 뒤 평균 46% 상승했다. 펀드스트렛은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을 언급하면서 여기서 배운 교훈은 암호화폐에 충분히 오래 투자하면 중국 정부가 공개하는 FUD로 시작된 공황 매도세에 놀라지 않는 순환 리듬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EX 플랫폼에서의 거래는 주요 사이트에서처럼 쉽지 않다. 단순히 중개 서비스로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단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는 그것이 너무 번거로울 수도 있고 잠재적인 처벌에 대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메시지는 중국이나 중국 내의 방대한 투자자들의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길을 따른다면 그것이 지속되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금지는 많은 기관 및 중국 투자자들에 의해 매수 기회로 보여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은 지난주에 9,500만 달러의 유입을 보았고 암호화폐 기관 투자 플랫폼인 코인쉐어스에 따르면 지난 6주 동안의 총 유입량을 3억 2천만 달러로 늘렸다. 2021년의 유입액은 총 60억 달러였다. 9월 24일로 끝나는 주에 비트코인은 5,09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유입을 기록했고 ETH는 2,890만 달러의 유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솔라나와 폴카닷에서는 각각 390만 달러와 240만 달러의 주목할 만한 유입이 목격되었다. 코인쉐어스는 지속적인 유입은 중국의 금지 확대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최근의 역풍이 투자자들에게 매수 기회로 여겨졌음을 시사한다고 썼다. 이 금지는 심지어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도 억제책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이 소식을 무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런던 오한다의 크레이그 에를람 수석 시장 분석가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서 진정한 회복력을 보고 있는데 한 단계에서는 4만 달러를 밀어붙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정책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매수 신호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중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저장, NFT 토큰 구매 등을 허용하는 디지털 지갑인 메타마스크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는 암호화폐 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디지털 자산 브로커 글로벌 블록의 트레이더인 조나스 루티는 분권화된 거래소 유니스왑과 스시스왑은 사용량이 급증했는데 이는 중국의 중앙집중식 거래소에 대한 금지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루틴은 DEX는 암호지갑만 필요하고 KYC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훨씬 쉽고 몇 분 안에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제공업체인 글래스노드는 월요일에 최근 연구노트에서 비트코인 블록스페이스의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도를 지적했는데 이는 약세와 강세 신호 둘 다일 수 있다. 비트코인의 현재 거래는 하루 17만 5천에서 20만 개로 2018년 약세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한 분석가에 따르면 일부 유명 투자자들이 디지털 코인 뒤에 돈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산 관리자들은 암호화폐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페어리드 전략 투자의 설립자인 케이티 스톡터는 야후 파이낸스의 올마켓 서밋 플러스에서 암호화폐 채택은 여전히 암호 공간으로 유입되는 제한된 기관의 자금 측면에서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곡선의 아주 낮은 끝에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에게도 적용되며 특히 연금기금은 그 이외의 주요 자산의 원천이다. 실제로 지금은 암호화폐에 크게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버지니아 공적연금기금 두 곳은 디지털 토큰과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사는 펀드에 5천만 달러의 투자 승인을 구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들이 뛰어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몇 안 되는 연금기금 중 하나가 됐다. 스톡터는 거기에 도착하면 유동성이 더 크고 좀 더 팽팽한 확산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 변동성이 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차트와 기술 지표를 활용해서 암호화폐가 정말로 지지와 저항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주요 수준을 식별하고 모멘텀이나 과다 매도된 판도값과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와 결합함으로써 그러한 단기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매 투자자들 사이의 채택은 특히 코비드-19 대유행 기간 동안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었다. 비트코인 가격만 해도 2020년 3월보다 500% 가까이 올랐다. 코인베이스, 페이팔, 로빈후드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이제 투자자들이 디지털 코인을 쉽게 살 수 있게 되면서 노출도 증가하게 되었다. 시카고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인의 13%가 암호를 거래한 반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24%에 불과했다. 채택 비율과 상관없이 스톡터는 암호화폐의 장기적 상승세를 보고 있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이 모든 암호 거래를 금지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톡터는 암호 자산이 주요 저항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장에서의 지지를 예고했다. 비트코인은 집단적으로 낮아질 때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경향이 있고 암호 자산은 단계적으로 방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격 실적이 좋거나 나쁜 원인은 항상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코인이 같은 날에 모두 상승하고 같은 날에 하락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나는 그것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얼비전의 설립자이자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암호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새로운 리얼비전 파이낸스 비디오에서 매크로 구루는 그가 큰 그림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에게 현재 진행 중인 암호 시장의 조정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네트워크 채택의 거시적 배경에 대항해서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네트워크 채택이 매우 강한 사이클의 시점에 있다. 나는 그 점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언제 이 조정이 끝나는지에 있어서 내 작업이 맞다면 앞으로 2에서 3일 안에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말이 맞다면 우리는 가속화된 움직임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전 임원은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논문을 공개하는데 이 논문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쌍이 중요한 수준을 되찾으면 확인될 것이라고 말한다. 내 논문은 10월, 11월, 그리고 12월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나는 그것을 위해 많은 차트를 사용한다. 다른 프로토콜 중 일부를 보기 시작했고 다른 토큰은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비교하여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위험 곡선을 더 멀리 내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교차하는 것을 봐야 한다. 나는 그것이 거의 0.08BTC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0.07BTC로 다시 내려왔는데 일단 0.08BTC를 거치면 전체 암호시장에서 다음 단계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보통 열매를 맺는 단계라고 말했다. 팔은 또한 그가 예상한 가격 상승 전에 더 많은 포지션을 얻기 위해 현재의 조정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딥을 추가했는데 시장에 넣을 현금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게 다였다라고 말했다. 카르다노의 비교적 거대한 뉴스는 분권형 금융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더리움의 핵심 경쟁자로서 카르다노는 최근 관심이 높아졌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스마트 계약과 카르다노의 기반을 둔 급성장하는 디파이 네트워크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많은 투자자들이 ETH보다 ADA를 고려하도록 유혹했다. 실제로 코티는 지난 24시간 동안 약 15% 증가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가운데 매우 좋은 수익을 올렸다. 코티의 가격이 치솟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낙관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다음 포물선 상승에 어떤 암호화폐가 사용될지 단서를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로 눈을 돌리면서 코티는 투자 트윗의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암호화폐 중 하나이다. 트위터는 또한 투자자들이 새로운 카르다노 업데이트가 이 작은 캡 토큰을 매수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추측하면서 열을 올렸다. 이 뉴스에 좀 더 깊이 들어가보자. 왜 이것이 암호 투자자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코티와 카르다노는 와이오밍주의 라라미에서 열린 카르다노 서밋에서 공동 발표를 했다. 이 발표는 카르다노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된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카르다노는 COTI와 제휴하여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인 제드를 네트워크에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카르다노 블록체인이 가장 큰 것과 경쟁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상당한 신빙성을 제공한다. 디파이 암호 세계에 있어서 카르다노는 아직 2위일 것이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카르다노를 성층권으로 밀어넣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어쩌면 희망적인 생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까?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제드가 카르다노의 네트워크에 도입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카르다노의 지불 게이트웨이 제공업체인 코티는 그것이 제드의 공식 발행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카르다노 네트워크에서 거래 수수료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카르다노 사용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다. 초기 가스 요금은 카르다노와 이더리움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골칫거리였다. 아마도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카르다노 네트워크에 가져다주는 알고리즘적인 특성처럼 말이다. 기초 코인의 보유고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코인을 주조하고 소각함으로써 제드는 목표 가격에 패깅된 가격의 범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파는 자율은행처럼 작동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카르다노의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 지원이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환호할 것이다. 카르다노 네트워크에서 많은 스마트 계약 통합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어졌다. 그 중에는 그레이스라는 휴머노이드가 있을 것이다. 그의 개발자들은 로봇의 인공지능 모듈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카르다노를 선택했다. 그레이스는 어웨이크닝 헬스와 싱귤래리티넷에 의해 노인 진료 및 일반 의료에 모두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카르다노 개발팀 IOHK의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두 개의 언어를 하는 로봇은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며 48개의 얼굴 근육을 시뮬레이션하고 환자의 감정을 반영하면서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 카르다노와의 통합은 바이오 데이터 처리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벤 괴첼, 싱귤래리티넷 CEO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AI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고 프라이빗하게 만들면서 의료 기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로봇이 뒤에 있는 의료 기록을 처리해야 하고 노인과 의료 환자들이 그것에게 줄 수 있는 잠재적으로 비밀스러운 정보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말로 카르다노 플랫폼의 보안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위기는 노인 요양 로봇 산업에 큰 활력을 주었고 카르다노는 그레이스가 세계적인 수요에 따라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괴첼은 말했다. 그는 2021년 카르다노 서밋에서 플루투스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통해 활성화된 카르다노의 사용 사례는 솔리디티의 한계로 인해 불가능했던 많은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분산형 AI 회사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더리움에서 카르다노로 이주하기로 선택한 최초의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 CEO는 또한 이 회사의 AGIX 토큰도 이전에 매우 우월하다고 주장했던 카르다노 메인넷에서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르다노의 스마트 계약 통합으로 자극받은 혁신의 증가는 네트워크가 미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레이스가 카르다노의 AI 시대를 환영하는 동안 카르다노 내 에머고는 최근 카르다노의 디파이 벤처인 에이스타터의 출시를 발표했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분산된 거래소와
통화 시장을 주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최근 IOHK는 인터넷 접속 없이 카르다노와 교류할 수 있는 라이트 월렛을 발표했다. 또한 이 회사는 거래를 수행하고 NFT를 보유하며 구매를 할 수 있는 최초의 블록체인 지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여러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작성 당시 카르다노의 ADA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3.1%의 하락을 보였다. 화요일 새벽 우리는 아발랑쉬에서 일부 치열한 거래가 진행 중이며 주말 동안 유니스왑에 패한 후 시가총액 측면에서 11위를 다시 한번 되찾은 이후 다시 하락하고 있다. 글을 쓸 당시 AVAX는 약 66.0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주 중국의 에버그란데가 부채를 채무불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여파로 암호시장에 침체된 분위기 이후 투자자들이 AVAX 토큰 판매를 통해 2억 3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 소식을 환호하면서 시장의 강세 분위기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민간 투자 소식이 시장 심리로 인해 지연된 반응을 받으면서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메인넷 출시 이후 첫 번째 기념일을 맞아 아발랑쉬의 개발팀은 자사의 기술 채택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유망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1억 8천만 달러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아발랑쉬 러시는 지난 몇 주 동안 몇 가지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를 네트워크에 탑재하는 것을 도우면서 그 인기는 치솟았다. 또한 개발자들은 일단 일반 대중에 공개된 후지 테스트넷에서 아피콧 업그레이드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발표하면서 높은 TPS를 지원하고 거래 처리 비용을 더 낮추어 프로젝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아발랑쉬의 가격은 또한 그것의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인 트레이더 조 DEX의 TVL의 급증으로 인해 지지를 받고 있다. 생태계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는 지난주 동안 TVL이 거의 60%나 급증하여 AVAX 토큰 가격을 지원하고 있는 블록체인에서의 더 높은 활동에 기여했다. 로마 크립토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인기 크립토 분석가에 따르면 AVAX 가격에 그 가치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분석가들 사이에서 토큰을 향한 강한 강세 분위기를 나타낸다. 또 다른 대표적인 암호 거래자이자 영향력 행사자인 알트코인 셰르파는 곧 아발랑쉬에서 40%의 랠리를 예상하고 있다. 기술 분석에 따르면 그는 AVAX가 앞으로 몇 주 안에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수준에서 약 40%의 상승이 될 것이다. AVAX의 4시간 가격 차트에서 MACD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은 이동 평균은 약세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00EMA, 100SMA, 200EMA 및 200SMA와 함께 더 큰 시간대의 MA는 모멘텀 지표와 함께 일부 매수세를 가리키고 있다. 아발랑쉬의 가격은 피벗 포인트에 매우 근접한 66.2억 달러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추가 매도 압력은 AVAX를 즉시 지원할 때까지 52.69달러로 낮출 수 있다. 반면 매수자들이 지금 개입하면 피벗 포인트를 넘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80.34달러의 첫 번째 저항을 향해 더 높은 길을 갈 수 있다.